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막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말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판을 이렇게 시켜야 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었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어? 이거 내 건데? 이거 쓰면? 먼저 놔둬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응?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견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살아간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엄마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Real Life Company AIA 생명